사정이 이렇다 보니 국가가 임신부 건강에도 정성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임신부 대부분이 겪는 입덧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정부가 입덧할 때 먹는 약값을 낮춰주기로 했습니다. 입덧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뭘 이런 것까지 챙기냐 싶을 수도 있을 텐데요. 임신부들은 크게 환영했습니다. 황민지 기자가 만났습니다. 36주 임신부 임모 씨는 임신 7주부터 입덧 시심에 약을 먹고 있습니다. 입덧약 없었으면 아마 제가 병가 이런 거를 썼을 것 같아요. 잠시 휴가를 하던지. 입덧약은 건강보험 적용이 안 돼 지금까지 든 약값만 40만 원입니다. 비급여라도 먹을 수밖에 없었어요.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먹어야겠더라고요. 임신부들이 가장 많이 처방받는 입덧약입니다. 한 알에 평균 2천 원이니 하루 최대 허용치인 네 알을 먹으면 매달 약값만 20만 원이 듭니다. 이에 정부가 입덧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해 이르면 올해 상반기부터 가격이 낮아질 전망입니다. 저출산이랑 이런 대책에서 입덧약 그 하는 거에 대한 정책 방향 결정이 돼 있어서 최대한 빨리 할 겁니다. 입덧은 임신부의 약 80%가 겪는데 전체 임신부의 50%가 미식거림과 구토, 25%가 헛구역질 증상을 호소합니다. 심할 경우 탈수와 저혈압으로도 이어집니다. 하루 종일 배 타고 있는 느낌이고 어질어질하고 속이 계속 넘어올 것 같고 하루만 해도 이거는 힘든 거예요. 하지만 원인이 명확하지 않아 현재까지 입덧약 말고는 치료법이 없습니다. TV조선 황민지입니다.